고대 국가 형성과 불교. 이번 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은 불교의 전래와 공인이 삼국시대의 고대 국가 형성과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불교 이해의 심화와 함께 대중화된 불교가 정치와 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주차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수용되기 전은 정치적으로 연맹왕국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각부의 대표들과 국왕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위상이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라 국왕은 불교를 소개받고 수용하는 가정 중에서 스스로 불교의 이상적인 국왕을 자청하면서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연맹왕국 단계 이후의 형태이고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한 국가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족장 연맹의 단계를 넘어서서 국왕의 어떤 주도적인 정치가 가능한 시기를 얘기하겠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삼국의 고대 국가 형성의 하나의 기준들을 관제의 정비, 윤령 반포, 그리고 불교 공인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왕권 강화 그리고 고대 국가 발전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에서는 불교 소개와 공인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신라에서는 이차전 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들도 나타났고요. 그것을 통해서 불교가 수용됐을 때 그 공인되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이차돈 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불교 공인을 반대하는 그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하들은 기존의 토착 신앙과 밀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화하려고 하는 국왕에 반대되는 정치 세력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를 포함한 삼국은 전륜성왕이나 진종설 같은 이론들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하면서 자신이 미륵이 나타나는 시기에 전륜성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진평왕 같은 경우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륜성왕의 이름들, 동륜과 사륜의 이름을 지어주고 스스로 금륜 황제로서의 주장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진흥왕의 손자였던 진평왕과 그 딸이었던 선덕여왕 같은 경우 자신들이 석가모니족의 이 땅의 환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종, 진짜 어떤 핏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왕위 계승, 정당성, 그리고 자신들의 왕권 강화에 이러한 이론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 국왕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왕권 강화에 불교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원효나 의상 같은 승려들에 의한 한국 자체의 불교 이론이 심화되고 대중화됐기 때문에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효는 스스로 새벽이다라고 자칭할 정도로 어떤 신라 불교 이론의 시작점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또는 무예가 등을 통해서 대중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승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상은 송고승전에서 화엄초조다, 한국의 화엄초조다라고 불리면서 화엄하게 초조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상의 제자로 대표적인 십대더, 그리고 의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10개의 사찰의 이름들이 전해지면서 의상의 가르침이 어떤 특정 사원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승려들의 노력에 의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정치가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불교를 이용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긍정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이 사회가 또는 부처가 출현하고 있는 이 땅이 불국토여서
외적의 침략도 큰 질병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이고 그것은 현재의 국왕의 정치가 올바르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왕과 정치권들은 불교 공인 이후 불교의 이러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고대 국가의 발전들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